오늘은 채번장이죠. 우이 채번이 우소지로다. 우이 용지 공후지사로다. 부야라 우는 너야 오버는 백호야라 소는 지야오 지는 저야라 사는 제사야라 남국이 피문왕지화야 제후부인이 응진성경하야 이봉제사니 이기가이니 서기사이미지야라 오괄퍼는 수이생자미라니 개고자의 후부인이 유친잠지예람 자신은 역유추남지 유칼담야람 우이채번이 우간지종이로다 우이용지 공후지공이로다 부야라 산협수알거니로 궁운묘야라 호괄즉기수위 공상참실야라 피지통동이여 숙야제공이로다 피지기기여 박언환기로다 부야라 피는 수식야니 변발위지람 동동은 송경야 오수군 조야오 공은 공소야람 기기는 서지모니 거사유야람 제의의 말 급제지 후에 요요수수하얌 여장부 이변이라니 부료커거는 애경지부이야람 호괄공은 즉소위공상야람 제번삼장이람 우이 채번이 우소 우지로다. 그 쑥을 뜯고 뜯으니 소에서도 하고 지는 이게 연못가거든요. 연못가에서도 뜯는구나. 어떻게 보면 물쑥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우이 용지 그것을 쓰는 것이 공후지사로다. 공후의 일에서 썼노라. 부야라 우는 어야오 우는 어주사 어쩌의 뜻이고 번은 백호, 흰쑥이네요. 흰쑥이다. 소는 지요, 연못이요. 지는 저, 이게 물가 저자예요. 저수지 옆에 나는 거니까 그 제방 같은 데 나는 거겠죠. 사는 제사야라. 제사 지낼 때에 일을 사라고 했다. 해야죠. 남국이 피 문왕 지화하야 남국이 문왕의 가마를 입어서 제후 부인이 능진 성경하야 이봉 제사하니 제후의 부인네가 능히 성경을 다하여 즉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서
이봉 제사하니 제사 받들기를 하니 이기 가인이 서 기사이 위자라 그 집안 사람들이 그 일들을 서술해서 아름답게 쓴 것이다. 호괄 번은 소위 생잠이라 하니 혹자가 말하기를 이 번이라는 쑥은 소위 생잠 그 누에를 살리는 거다라고 했으니 옛날에 뽕이 떨어지면 누에한테 이걸 줬다 이렇게 말을 하니 개코자의 후 부인이 유 친잠질이라 그러니 쑥을 이 제후의 부인이 직접 가서 뜯는 거잖아요. 뜯는 것을 가만히 보면 옛날에는 제후의 부인들이 친히 그 누에 치는 예가 있었던 것 같다. 이 얘기죠. 차시는 역유 주남지유 갈담자라 이 시는 또한 저 위에서 말한 주남에서 갈담편이 있었지요. 갈담은 제후의 부인이 칡을 뜯으러 다녔댔잖아요. 칡넝쿨 뜯으러 다니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부인이 직접 제사 때 쓰려고 한 번이라는 풀을 뜯으러 다녔다 그 얘기죠. 우이 채번이 저 쑥을 뜯음이 우 간지 중이르다. 또 산골 그 냇가에서도 뜯는구나. 우이 용지 공후지 궁이로다. 어따 쓰는 고 공후의 궁 즉 사당에서 썼다. 부야라 산 협수할 간이요 산에 물을 끼고 있는 것을 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산골짝에 있는 개울물이죠. 궁은 묘야라 사당을 말한다. 호괄 즉 기소위 공상 잠실야라 혹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곧 얘기에서 말한 바 공상 잠실 공상 잠실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전에 왜 그 정전 제도를 말씀드릴 때 가운데 공전이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공상이라는 건 지금 말하면 이 파주로 말하면 파주시 관할 뽕나무 재배 단지지 뭐예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곳을 공상이라고 그래요. 예. 공적으로 뽕나무를 심어서 누에를 키우는 집을 말한다 이거죠. 그 얘기를 보면 가만히 보면은 한 사람은 여기 주자가 줄을 달 때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후의 부인이 쑥을 뜯는다라고 해석을 줄기차게 하고 한쪽에서는 그 누에를 키우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혹자 말을 붙인 거예요. 피지 동동이여 숙야 제공이로다. 피지 동동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댕기 머리를 이렇게 뾰족하게 길게 한 그 사람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뜯으러 다니는 거지 뭐예요? 그 사람이요 숙야 제공이로다. 이게 뜯는 게 아니라 댕기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그 사람이요 숙야 제공이로다. 일찍 숙자하고 밤야자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제공이로다. 공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시청에 있구나 이렇게 그런 뜻의 말이에요. 밤늦도록 그 공직에 임하고 있구나. 피지 기기여 그렇게 하고서는 그 일이 자기 일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그 댕기를 이렇게 길게 내린 그 사람이 느릿느릿 일을 여기 느릿느릿이라는 건 사실은 마음을 느긋하게 먹는 거죠. 느긋느긋함이여 박언 환기로다. 잠깐 집에 돌아온다고 하리라. 일을 처리를 잘하고 뒷마무리 잘하고서 천천히 퇴근을 했다 온다고 하더라. 마치 체계장님 같은 것 그러게요. 체계장님이 그러실 것 같아. 천천히 하시고 부야라 피는 수식이 아니 피라는 것은 머리 장식이니 변발 위지라. 옛날에 변발이라는 게 머리를 따는 거지요. 머리를 땄다는 말이다. 동동은 송경야오 동동이라는 것은 송경이니까 이게 송자는 이게
그 앞에 일을 처리할 때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하나 해갖고 아주 긴장을 바짝 한 모습이 송이에요. 그리고 경자는 거기에 아주 전일한 거예요. 그 일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그 사람이 아주 치밀하고도 아주 꼼꼼하게 일을 처리함이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숙은 일찍 조자의 뜻이다. 그리고 공은 공소니까 지금 말하면 공무원이 일 처리하는 장소예요. 기기는 서지모니 기기라는 것은 서자는 펴질 서자요. 마음이 풀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 일을 다 처리하고 나니까 이제 홀가분해서 마음이 느긋하고 느릿느릿한 모양이니 거사 요의하라. 일을 다 마치고 갈 때의 그 거동을 거동이 있음을 말한다 이거죠. 제의의 왈, 제의는 이제 그 의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편명이에요. 제의의 말하기를 그 제지 후에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요요수수하야. 요요는 천천히.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 아주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전일하지만 다 지내고 났을 때 그 뿌듯함, 그죠? 그럴 때의 표현을 요요수수라고 하는 거죠. 느긋하고 그 완수했다는 그런 마음에서 여장푸 이변이라 하니 그리고 또다시 다시 또 들어갈 듯이 한다라고 하니 거기 그 줄을 잠깐 보세요. 정시왈 제필에 제사를 마침에 사념기심이 그 생각하고 생각한 것이 이미 그 깊어짐이 여 도치나야 볼도자예요. 그 제사에 오셨던 할아버지나 조상님들을 그분들이 친이지요. 그분들을 보는 것 같아서 장부 입야요 장차 또다시 그분들이 돌아가실 것 원위치로 가실 것 같다라는 말이고 요요수수는 상수행지무라 서로 따라서 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다시 해석을 하면 제의의 말하기를 급 제지 후에 제사를 마친 후에 요요수수하야 서로서로 이렇게 쭉 천천히 따라서 여장 부이변이라 하니 장차 또다시 들어갈 듯이라고 했으니 불효 거거는 이 거자는 갑자기 빨리 그런 뜻입니까? 급히 떠나가고자 하지 않는 것은 애경지의 무이야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끝임이 없음을 말한다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보면요 본문에 피지 동동이여 숙야 제공이로다 피지 기기여 방언 환귀이로다. 거기에 피지 기기여 그 사람이 이제 공직에서 일을 하는 사실은 여기는 뭐예요? 1장하고 2장은 제후의 부인이 하는 일을 말한 거고 요장은 그 제후가 하는 모습을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뭐예요? 천천히 업무를 처리하고 아주 그 중요한 일을 볼 때는 긴장하듯이 하다가 또 좀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가 그러면서도 또 저건 처리해야 되는 마음이 늘 거기에 가 있는 모습 그거를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세번 3장이라 여기는 세번 3장입니다.